유치원 사막 유치원 시간이에요. 우리는 19세 수영이, 19세 나영이, 그리고 저는 메뚜기 동생 사막이에요. 엄마, 친아들은 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사막의 체조로 시작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따라하면 팀의 리더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영어 시간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는 돕다. 돕다는 영어로 help, help. Have, have, have. 어, 왜 이렇게 딱지질 나지? 김비서? 어, 네. 어,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멈췄다.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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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어때요, help? 확실하게 배웠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장래희망을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는 소를 많이 키우는 목장 주인이 되고 싶어요. 목장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뿌잉뿌잉!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진학상담 선생님 일수꾼이에요. 여러분, 소를 많이 키우는 목장주인이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일단 소를 키울 수 있는 부지와 그리고 현금 1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소가 이제 마리당 만 원거리래요. 엄청 떨어졌어요. 편의점 알바 한 달이면 목장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산 소를 잘 키워볼까요? 맛있는 사료를 먹이려는데 사료값이 올랐어요. 소 한 마리를 2년간 키우는데 마리당 220만원이 드는데 소값이 떨어져서 팔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소를 팔지 말고 다른 데 이용해봐요. 소를 데리고 있으면서 로데오를 한다던가, 진짜보다 좋아요, 로데오를 한다던가, 아니면 빨간 천을 가지고 투우를 하세요. 투 얼마 쓸모 있어요? 투우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소에 살을 쫙 빼서 경마장으로 보내면 돼요. 1번마 원앙소리 뛰어갑니다. 원앙소리. 1번마 원앙소리. 원앙소리. 카우보이 뛰어갑니다. 카우보이. 자, 여러분, 이래도 힘들다면 그냥 강아지 대신 송아지를 키우세요. 어이, 무렁이, 무렁이, 울어. 우와, 울어. 울어, 울어. 자, 염을 먹자. 염을 기다려. 기다려. 염을 기다려. 빵. 죽어. 빵.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우세요.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하다고요? 이렇게 소값은 떨어졌는데 왜 우리가 먹는 소고기 값은 계속 오르기만 하냐고요? 그건 거쳐오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소의 경매를 맡고 있는 낙찰 범균이에요. 저는 소의 포장을 맡고 있는 래퍼 소영이에요. 전 빠른 운송을 맡고 있는 과속 나영이에요. 저는 고깃집을 맡고 있는 정육 효종이에요. 우리는 중간 업자예요. 이렇게 다양한 걸 거쳐서 오기 때문이에요. 직거래밖에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TV에서는 우리 소를 애용하자는 캠페인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소를 키우기 힘들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우리 이제 소를 키울 때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농민을 키울 때예요. 이제 다시 한번 소를 키우는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관심을 가져봐요. 와! 여러분 잘 들었죠? 요즘 속값이 개값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눈은 번쩍, 귀는 쫑긋, 말추신경은 아 할 수 있는 즐거운 동화 이야기 쌍카라리씨 불러볼까요? 뿌잉뿌잉. 여러분 안녕.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단군 신화의 환웅과 웅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이 되기 위해 환웅을 찾아간 곰의 반달 가슴이 이뻐. 게다가 천연기념물이야. 그리고 함께 찾아간 호랑이는 털이 바짝 썼어. 원조 호피머니. 이 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동굴에 갇혀 쑥과 마늘만 먹는데 정력식품이야.
단둘이 있기가 어색해져. 그러나 호랑이는 50일 만에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왜?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 드디어 100일이 되고 곰은 여자로 변해 굴 밖으로 나오는데 옷을 준비 못했어. 그렇게 해서 곰은 사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잘 들었죠? 여자가 이뻐지려면 변화가 아니라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핸드폰 공짜라고 해서 샀는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청구되는 거예요? 아 몰라요. 이렇게 공짜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뿌잉뿌잉! 그래요, 반가워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화장시켜주는 제 이름은 화장터예요. 아이고, 따뜻하다, 따뜻해. 장난하냐? 이렇게 핸드폰이 공짜라고 거짓말하는 핸드폰 가게 사장님에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노래와 율동으로 배워볼까요?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네 눈에는 내가 호구냐? 내 주먹도 공짜인데 몇 대 줄까? 네가 이렇게 핸드폰이 공짜라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일본 최고의 건설업자 노가다 선생님의 최고의 위장 솜씨로 너의 그 터진 입에 시멘트를 발라주겠어. 그리고 너의 그 두꺼운 낯짝에 액정 보호 필름을 붙이고 와이파이 존으로 런웨이를 하게 된다면 너의 미래에서 잠금해지는 조금 더 블링블링해질 것이며 비로소 너의 펑키한 구라룩이 완성되지. 아, 핸드폰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핸드폰이 필요하시다고요? 공짜폰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럴 땐 저희 계륵통신 지연 4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계륵통신은 핸드폰에서 그 어떠한 잡음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상대방 목소리도 안 들리더라니까요. 저희 계륵통신은 소비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한 사항 모두 하나하나를 계약서에 꼼꼼히 적어놨습니다. 정말이에요. 어찌나 꼼꼼히 적어놨는지 불편한 사항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더라니까요. 저희 계륵통신은 약정기간 내에 해지하시더라도 절대 위약금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중간에 해지했더니 위약금 대신 저를 형사고발하더라니까요. 고발할 거야. 고객을 낚으러 공짜 폰 줄까요? 고객을 낚으러 사은품 줄까요? 계약서 조항에 몰래 넣어놓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요금 폭탄. 여러분 잘 들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